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란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Hoping for a peaceful world라고 했는데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희망하며 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단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preliminary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pre라는 단어가 앞에 보통 붙으면요. 먼저, 선행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자, 영어 풀이 볼까요? something that precedes or is introductory라고 했습니다. 자, 선행되어 나오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소개하는 도입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 준비의 이런 본격적인 일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뭔가 물밑 작업을 해놓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preliminary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말을 만들기도 하죠. 자, 이따가 문장에서는 쓰인 예를 보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동사 Sean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이름 Sean, S-E-A-N과 발음이 똑같은데요. Sean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차단하고 피하고 닫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보이시죠? Void and stay away from deliberately. 자, 뭔가로부터 의도적으로 회피하다. 뭔가를 피하고 물러서고 안 보려고 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Sean이 쓰인 예를 볼까요? 다소 좀 긴 문장인데요. The Iranian government was overthrown in 1979. 자, 지난 1997년도에 이란 정부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The country has since been ruled by Muslim leaders. 그때부터 자, 이 since라는 거는 1979이 되겠죠. 무슬림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 무슬림 그 리더들의 어떤 방침을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Who shun values in pop culture such as music and movie considered to be American. 자, 그렇죠. 중동의 어떤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어떤 가치나 혹은 그런 어떤 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딱 차단하는 이걸 회피하고 피하는 그러한 걸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화, 음악, 결국 세계 시장의 영화, 음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고 차단하는 막는 그러한 무슬림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의 앞선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뒷부분에 나온 문장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Hoping for a more peaceful world. 자, an important step has been take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take a step 하면은 어떤 한 발을 내딛다, 뭐 이거를 뭐 약진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중요한 한 발이,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한 발짝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국제공동체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떼어졌습니다. Iran and six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Russia, France, China, and Germany reached a preliminary agreement for Iran to slow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자, 이란과 6개국이 되겠는데요. 자, 그 6개 나라가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독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방금 봤던 바로 preliminary, 선행. 어떤 예비된 그런 그런 동의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 preliminary라는 것은 어떤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이 좀 앞서서 선행으로 미리 준비 작업 성격의 그러한 합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 이 뒤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란이 이제 뭘 하겠다? 바로 nuclear program, 핵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을 늦추겠다. 라는 그런 합의입니다. In turn,
자, 이에 대한 보상, 이란이 어떤 이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란에게 돌려지는 어떤 보상이 있겠죠. Iran is allowed to trade again with other countries. 그동안은 이 트레이드를 못하게끔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노력을 취함에 따라서 이란은 드디어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Nuclear power is used to make electricity. 물론 여러분 핵발전은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될 수 있고 있지만 but can also be used to make weapons. 모두가 알다시피 무기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Iran has always said that its nuclear program is being used for peaceful purposes. 물론 이란에서는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의 핵 프로그램이란 것은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Reaching the agreement took years of negotiating by all parties involved. 자, 오늘날 이렇게 최근에 합의된 이거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negotiating,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길을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Under the 100-page agreement, 자, 10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문에 따르면 Iran must be open about its program as well as reduce certain supplies and equipment. 이란은 자신이 지금 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특정 어떤 이거 개발과 관련된 그런 비품이라든지 장비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The countries that participate in the nuclear deal. 자, 이번 핵 딜의 그 합의에 참여했던 국가들은요. Are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s well as Germany. 자, 독일은 UN 상임이사국은 아니죠. 그래서 독일과 더불어서 UN 그 안전보장이사국 다섯 개국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그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한 the European Union also signed a deal. EU 또한 이 협상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자, 교육의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uring the process, 자, 이러한 절차 중에서 Iran emphasized time and again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Western ideas, in particular those of the United States, are welcome in Iran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합의를 걸치는 과정에서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시간의 문제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 국가들과의 딜을 통해서 핵 프로그램을 갖다 공개를 하고 교육을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서방의 그런 아이디어, 사상들을 갖다가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그러한 어떤 서구적인 사상이 이란에서 환영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서방의 그런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그 문장이 되겠네요. The Iranian government was overthrown in 1979. 지난 1979년에 이란 정부가 이제 전복이 되어서 The country has since been ruled by Muslim leaders. 무슬림 지도자들의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who shone values and pop culture such as music and movies considered to be American, right? 소위 미국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가치관과 또 팝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 everyone.